쫄? 그럼 저 혼자 막 들이킬 순 없잖아요. 쭈루님 맥주 두 잔 마시고 화장실에서 잘 텐데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꽈루, 꽈루. 꽈루. 저희 집에서 합방하는 게 어색한데요? 여기서 처음이죠. 그쵸. 네. 선배님 살이 좀 많이 빠졌네요. 살 좀 빠졌나요? 긴장되시나요?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네? 이제 한 달 남았네요, 딱. 지금 1월 22일이니까. 네, 1월 22일이니까. 진짜. 선배님 좀 긴장되세요? 제가 솔직히 네. 1월 초에 좀 열심히 좀 했어요. 좀 그때 네. 둘 다 불 붙어가지고. 1월 또 새해고 그때 엄청 열심히 했다가 중순쯤 되니까. 근데 저도 그게 해이해지더라고요. 맞아, 네. 이게 또 기간이 아 뭐. 살짝 쉴까? 좀 쉬고 아 너무 힘들다. 이게 저희가 벌칙이 안 만들어진 몸으로 바디 프로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쵸. 완성되지 않은 몸으로 바디 프로필 찍어야 돼요. 진 사람은 5일까지 발라서 그것 때문에 헤이지다가 아차차 하고 아차차 하고 운동을 하게 돼. 오늘 그럼 한번 저희 운동 한번 대결 한번 해보실래요? 아 지금? 네. 아 대결. 뭘로? 교과서적인 푸시업? 저 근데 좀 핸디캡이 있어요. 아침에 이미 했어. 아 그러는 거는 운동 공부 운동을 했어. 운동 하루에 세 번 해야죠. 하세요? 아니요. 누구 먼저 하죠? 꽈님 먼저 하세요. 아 먼저 하세요. 아 꽈님 먼저. 아 먼저 하세요. 아 꽈님 먼저. 하세요. 경민 먼저 아니. 아 이거 아무 먼저 해야지. 경민. 아 아무 먼저 해. 경. 아 아무 먼저. 아 경민 아우 먼저 해야지. 아이고 할까 그럼. 오케이 오케이. 아이고, 아이고. 전 주먹 냅니다. 저는 보낼게요 그럼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A few minutes later. 마님의 푸시업 하는 거 저 처음 봐요. 이거 유튜브 최초 공개 아닌가요? 유튜브 최초 공개입니다. 꽈뚜루마의 푸시업.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아침에 했어요. 아침에 많이 했어 심지어. 몇 개 했는데 아침에? 100개. 100개? 네. 많이 했네요. 준비? 오케이. 시작! 26, 27, 28, 29, 30, 31, 32. 안 닿는데 근데? 한 개도 안 닿는데요? 닿았어요! A few moments later. 39. 맥슨! 아, 40개! 아 근데 하나도 안 닿았어. 어떻게? 닿았어요! 안 닿았어! 29, 30. 갑니다. 3, 2, 1. 고! 와! 41. 41. 저 좀 살살해도 될 것 같네요. 아 오늘 좀 뭐 기름진 거 없어요? 아 킹받아! 아 기름진 거 좀 먹어도 되겠는데? 어 킹받아. 아. 선배님 위해 제가 주문한 음식이 있어요 오늘. 너무 진심이면 오히려 잘 안 돼. 약간 어느 정도 약간 레디고 해줘야 좀 괜찮더라고요. 그니까요. 너무 거기에 마음 쓰고 이러면은 오히려 잘 안 돼가지고. 그럴 때 있지 않아요? 너무 놔주다가 아 열심히 해야지 이틀. 아 제가 지금 약간 지금 그 상태예요. 2020년 저 어떻게 보냈냐면은 눈 떠지는 대로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좀비처럼 마을에 이렇게 있다가 방송할 시간 되면 이제 방송하러 가고 돌아오면 또 좀비처럼 이렇게 있다가 눈 감기면 자고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.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그냥 마인드도 막 점점 썩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쵸. 2021년부터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네. 운동하고 해요? 네 해요. 꽈님이랑 내기도 할 겸 해가지고 와! 야! 근데 어제는 일어나니까 갑자기 그 2020년 기분 그대로 너무 막 피곤하더라고. 일어나긴 일찍 일어났는데 네. 그 뒹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. 8시에 일어나서 어? 8시네? 30분만 유튜브 봐야지? 그쵸 그쵸. 그리고 31분 되면 에? 9시에 해야겠다. 다 합니다. 다 알아요. 아 그죠. 일단 8시에 일어난 거 자체가 저한테 네. 엄청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쵸. 스스로에게 보상을 줘야 돼요. 그럴 거면 9시에 일어나세요. 근데 그러면 9시에 일어나면은 좀 기분이 안 좋아요. 뭔가 실패한 느낌이라서 일단 눈은 8시에 떠요.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뒹구는 시간을. 근데 그러다가 억울할 때가 있어. 9시까지 뒹굴었거든요? 피곤해서 잠들어. 아 그러면 그쵸 큰일. 눈 뜨면 12시야. 아 그게 제일 최악. 그것만은 진짜 피하려고. 그니까. 근데 이분 진짜 웃긴 게 방송 안 할 때 전화하잖아? 안 좋은 일 있는 사람 같아.
나 맨날 물어봐 그래서. 뭔 일 없으시죠? 아 왜냐면은 네. 제가 성대 결절 한번 당해가지고 네. 방송 안 할 때는 거의 무건 수행자처럼 지내거든요. 거짓말 하지 마요. 아 진짜로. 딱 봐 누워서 이렇게 막. 아 이런 목소리도 막. 아니 진짜 이거 좋은 좀. 그런 거라면 또 이해할 수 있죠. 전화했는데 막 두릉님 이래가지고 어 기분 안 좋으세요? 원래 방송 끄면 이래요. 아 네 맞아요. 원래 방송 끄면은 확 다운. 저도 아, 방송에서 막 뭐야 이러다가 네. 어제 또 소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 똑같긴요. 어떻게 하루 종일 이렇게 쓰어 사람이. 그러니까 그죠? 저도 방송에서 막 오호호 이러다가 끄면 이제 또 조용히. 다 그렇을걸요? 왜냐면 체력을 한계가 있으니까. 안 그런 애들이 있어. 아 그래요? 오킹도 사실 그렇고 어, 오킹님도 근데 카메라 안 돌아가실 때는 조용히 쉬시던데? 아 사이퍼 때? 네. 밤새고 와서 그래. 밤새고 오셔가지고 아. 반 뒤지실라 그러시길.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. 근데 뭐 체력이 남아있는 기준에 네. 방송 꺼지면 똑같은 사람이 뭐 오킹 형도 똑같고 네. 없어요? 저희 2월 전과 끝나는 날 네. 말로키 컨텐츠. 아 그럴까요? 술 먹방 하면서 말로키 어때요? 오. 저 달립니다 그날. 달릴 거예요? 네 저 45병. 45병? 네. 그러면 한 20병 정도는 저승에서 드셔야 돼요. 45병 채우려면은 저 돼요? 보드카. 보드카로 45병? 38병 정도는 저승에서 드셔야 돼요. 맥도화장 아니에요 이제. 맥도화장이 뭐야? 저희 방장 맥주 두 장에 화장? 드시고 화장실에서 주무셨다. 아 맥... 와... 처음 톤 안 했잖아. 근데 진짜 맥주 두 잔 먹고 그랬어요? 두 캔, 두 캔. 그렇게 못 먹어요? 네. 안 받아요 몸에서. 아~ 술을 많이 안 마셔요 또 실제로. 네. 저 45병. 45병 채우려면은 저 돼요? 근데 저랑 술방을 어떻게 해요? 저는 저 그냥 맥주 깔짝 버릴 건데요. 보드카. 보드카로 45병? 아 그건 술방이 아닌데. 왜냐면 또 잡님 불러서 깨울 순 없잖아요. 아. 한 명은 잘려야 될 거 아니야. 미리 불러놓고. 님이 네. 뭐 맥주 좀 깔짝이신다 그랬으니까 그거 맞게 가면은 어? 쫄? 저 혼자 막 들이킬 순 없잖아요. 뚜름님 맥주 두 잔 마시고 화장실에서 잘 쉬세요. 그리고 오케이. 화장님 아 아니 화장님 이렇게 말이 자꾸 꼬이네요. 벌써 취했어요? 쫄았네. 뚜름님이 화장실에 주무시고 있는데 화장님 제가 모르고 토하러 가면 어떡해요. 그럼 유튜브 가. 술 힘들죠? 너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눈치인데요? 아 왜냐면은 오라로 갈 약속 시간 다가가지고 아니 원래 약간 꽈님이 네. 방송 길게 안 하셔가지고 그쵸 일찍 끝날 줄 알았거든요. 아 재밌어가지고 아 아니면은 여기 근처에 혹시 PC방 집까지 가면 늦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네. 제 집에서 하고 가세요. 여튼 오늘 이렇게 꽈바 오랜만에 합방 마무리하고요. 네 놀아다 가세요. 대신 로라는 거 인증사진 찍어야 됩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오늘 또 멀리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 아니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꽈바! 꽈바!